녀석 옆설 딴 거 아니냐. 한 시간이면 올 때 두 시간 걸렸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올해 첫눈을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어딜 좀 가려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딱 내리길래 예열도 할 겸 인트로 찍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또 이어서 찍을 거니까 자동으로 음악을 깔아주는 거 아니겠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사장님께 좋은 정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를 엄청 여쭤보려고 그 기존에 그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박병일 명장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뭐 저속에서는 효과 있을 수 있는데 네, 구속 도피로 넘어가면 네,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하고. 저항 걸린다 말하고 네. 그 박병일 명장이 약간 마르고 회전하는 타입은 그게 옛날에 중국식이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네. 다 설명해드리고 네. 근데 박병일 명장님이 말이 좀 다르게 말하면 처음에 박병일 명장님이 그 첨가제죠, 첨가제죠. 첨가제도 안 좋다고 금지 깠어요. 근데 전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깠는데 결론 나중에 네. 지금 팔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반대로 효과 있다고 팔아요. 아... 그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제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예전 제품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 있으면 조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막 좀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까면 되는데 바람이 돌아가는 방식은 이게 막힌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 약간 저항이 걸리면서 필터가 그렇죠. 네, 안 돌아요. 네, 네. 오픈된 상태 괜찮아요. 필터가 막힌 상태에서 그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저항 걸린다. 당연히 그 옛날에 중국에서 문제된 제품이었는데, 당연히 사람들 다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타겟 봐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예약이 있다가 갑자기 예약 끊으면서 예약을 다 보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엄청나게 타겟 봤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다 만들어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보내죠. 매일 쫙 해서 답변을 왔어요, 저한테. 발매명장 그 유튜브 쪽에서, 전망장 쪽에서. 나중에 와리기 관련해서 업체들 나중에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어떤 원리고 어떤 구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데이터 이런 데이터라고 다 설명 근거 자료 보내서 근거를 다 보냈거든요.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뭐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또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모르는 그렇죠. 부분이 그거, 있는데 있는 그대로 모르면 제가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선 실제로 테스트한 자료를 갖고 오시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것도 있고 첫째는 데이터, 그 다음에 레이싱 팀 네. 얘네들 엄청 예민한 애들이잖아요. 네, 저희도 거기에 이제 레이싱 팀 아마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레이싱 팀에서도 저희 거 다이노 테스트를 했고 이 제품이 옛날하고 뭐가 다른지 와서 한번 달려보겠다고 달려가셔도 딱 바로 결제하고 가세요. 써보신 분들은 자기 메인카 뭐 카마로 그리고 뭐 BMW 그리고 벤츠 같은 거 선수분도 전 다 받아왔어요.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선수는 선수형에 맞게 하면 별도로 만들어드려요. 뭐 지금은 제가 제쿠베드라는 거 요런 형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거 지금 이제 제쿠베 지금 350마력이 들어가는 경기에 처해드라고요. 이런 제품이 있고 예. 결국은 대표님께서 이거를 만드는데 예. 어떤 공기 역학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 역학의 원리고 예. 흐름에 대한 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적용한 제가 거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막 딱 이거라고 개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용기를 개발했었거든요. 진공용기. 물이 A에서 B로 흐를 때 그러니까 어떤 막힌 상태예요. 근데 A에서 B로 흐를 때 약간 막혀진 상태에서 유속이 그러니까 유체가 흐르는 방법을 제가 특허를 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기술을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막힌 상태 유속이 이렇게 하면 잘 흐르게 하는 걸 찾았어요. 이제 한번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딱 했는데 이 소비자분들이 써보고 괜찮대요. 그때 뭐 저런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자연있게 써보고 한번 뭐 심지어 디젤을 썼다가 디젤은 온도 차이 때문에 힘이 맞죠. 이런 네네. 열 때문에 뭐 변형되고 뭐 내 친구는 차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알고 나서 조립식으로 이제 투자 받아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마침 다이노 테스트에서 다이노 값이 나오더라고. 경기차에다가 딱 찍어보니까 10마력이 3토크 나오더라고. 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 개발시키고 그때는 조립식에도 조립식에 대한 단점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켰죠. 이거 보시면 옛날에 제품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무겁기도 하고 보시면 똑같은 이거 보세요. 이거 옛날 구형 제품에 네. 초창기 때 개발했던 거. 네. 근데 지금 이 똑같은 디자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져보세요. 오. 예, 네, 완전 다르죠.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초기 디자인입니다. 예, 3분의 1 정도로 네, 가벼워졌는데. 가벼우면서도 더 강도도 강하고. 네. 무겁게 하면서 이 아이언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꽉 조이니까 이게 변형이 되더라고요. 열에는 괜찮은데,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세트 축구를 받고 이렇게 기술 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요. 지금 이 제품이 탄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나는 저속의 힘에도 좋아요.
얘는 고소김이 더 좋아요. 아축비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축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흡기가 튜닝 필터를 하면 공기량이 좀 흡기가 많아져가지고 좋다고 해서 과급되는 거죠. 예, 그걸 했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필터를 아예 빼버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원래 이제 붕 하면서 확 했더니 울컥 하면서 딱 꺼져버렸죠. 그게 그러면 모든 차는 살짝 압력이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 필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필터 가끔씩 보면 수냉 필터가 있고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튜닝 필터가 있고 튜닝 필터에서 약간 매시망이 있고 좀 그 잘 빠르게 하는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압축비가 달라서 빠르게 때 그 압력이 우리가 보면 청소기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갑자기 막 빨다가 이게 확 막으면 막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필터를 빼버리면 잘 안 빨려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청소기 할 때 필터 빼보세요. 필터 그건 안 해봤으니까 빼보면 알아요. 그러면 손을 뭘 다녀요? 필터를 빼고 안 빼고에 따라서 빨아들이는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힘에 따라서 그 압력을 어떻게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빨아들이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제품들은 그냥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빨아들일 때 공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그걸 이제 공기량 일정한 공기량이 있고 그 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베를린 법칙인데 속도를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제품 당연히 유속의 압축이 걸리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기술 차이죠. 예전 제품들이 와류를 하잖아요. 유속이 빨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유속이 너무 빠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엔진 속도 그리고 유속 압축비를 세 가지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 유속에 따라서 압축비를 어떻게 잡아주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다른 뭐 타사 업체에서는 막 날개 달리고 너무 날개가 달고 와류가 너무 빨라도 그 진공 압력을 못 잡은 상태에서 와류가 빠르게 한다? 반대로 안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제품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네요. 없는 건 아니죠. 예, 네, 와류를 시켜주니까. 그렇죠. 단지 비율. 우리가 보면 음식을 만들더라도 똑같은 저기 가게가 있더라도 다 맛이 다르잖아요. 네. 각각의 업체마다 레시피가 다른 거예요. A 업체 다르고 B 업체 다르고 C 업체 다른데 근데 각각의 맛이 다른데 뭔가 이 업체에 맛이 없어. 근데 그 업체가 그 업체만의 뭔가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제품도 같아요. 우리 제품도 저는 그 압축비, 유속 비율을, 와류 비율, 그거를 진공 압력의 그 유속을 이거 다 설계해서 맞춘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이런 와류 제품 중에서 다이노값 오픈된 업체 별로 없어요. 설명을 못해요. 네. 이건 제가 번외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에 대한 상식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니까 이제 관에다가 그런 걸 왜 안 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잘못된 제품 보니까 안 해요. 이제 아침 와류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와류가 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걔네들은 그 파이프로 와류를 보여주는 테스트는 하는데 다이노 테스트 결과는 없고 없어요. 예. 근데 대표님 없는 게 아니라 안 나와요. 그렇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는 테스트는 안 하시는데 그 기계적인 수치 결과값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테스트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힌 상태에서 필터 박스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넣고 엔진의 스로틀 바디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돼요. 스로틀 바디 관, 그 다음에 필터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도 와류를 봐야 되고 사실은 와류가 너무 세도 고속에도 문제가 돼요. 그 공기의 조율, 그러니까 압축비, 그리고 와류,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유속의 흐름, 또 그리고 관의 사이즈, 그런 거 다 보고서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차종마다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40파이, 45파이, 거의 63파이, 65파이, 70파이, 75파이, 80파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다 설계를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와류 비율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와류가 너무 세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압축비가 달라져야 되고 또 진공 압력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유속이 흘렀을 때 어떻게 속도로 맞춰줘야 그러니까 압축비하고 그 유속의 와류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또 세부적인 건데 엔진 기통수에 따라서 디자인이 또 달라요. 아, 예전에는 이거 하나 예전에 그 초창기 모델 바람개비 같이 생긴 거 그런 거는 야 이거 한번 사면은 다른 차 바꿀 때 이것만 떼가지고 달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죠. 그런 제품이 옛날에는 막 너무 이제 중국에서 너무 싸게 막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짜리 만들다 보니까 뭐 어떤 업체는 날개 만들어서 리벳으로 막 박았는데 그게 리벳도 떨어져서 막 안 좋은 업체도 있고 쉽게 말하면 너무 싸게 만들다 보니까 싸게 만드는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장착 위치에 정확히 장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내부에 맞춰서 사이즈를 제대로 맞게끔 규격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싸게 만들 만큼 결론은 그 모든 피해가 다 소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저도 뭐 아직은 뭐 제가 100% 손님한테 만져보시면 그래도 그렇게 효과를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에서도 일부 차에는 이미 와류 제품을 쓰고 있어요. 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입차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 보다 보니까 수입차도 있어요. 수입차 중에는 흡기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초창기 모델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 시면은 볼보이도 있고요. 우리 현대는 저기 마이티 트럭 그리고 저기 쉐보레 차도 일부 차에는 배기에 흡기 그리고 포드 F150도 다 달려 있고요. 와류 제품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최대한 이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기하고 연료 비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공기와 연료 비율이 뭐 14.7 대 1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공기가 오버되면 연료량을 센서에서 조절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연료는 조절되니까 전자식으로 조절되니까 원활한 공기의 흐름이 차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민첩성이라든지 예민함 정도를 좌지우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금의 또 전자식 스로틀 바디의 장점이 뭐냐면 스스로 이 스로틀 바디 제어라든가 압력만 잘 잡아줘도 보시면 이게 되거든요. 꽉 들어가네. 그 압력을 일정에 잡아 유속을 안정적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럼 전자식에서 못하는 부분을 약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시면 돼요. 밟자마자 막 엑셀 팍팍 밟으면서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좀 모순이 있는데 서스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서스가 이 온도가 이 열을 먹어요. 네, 맞아요. 온도를 열을 먹으면 뜨거운 공기 만나잖아요. 여기서 응축소 생겨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상으로.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어요. 왜 그 물 배기에서 물 나오면 효율이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주행을 한 다음에 가만히 상태도 봐야 되는데 그 할 거 막 엑셀 막 당연히 온도가 뜨거운 공기로 약간 만나면 당연히 거기 막 두 개 세 개 달대 다른데 하면 당연히 이제 서스인데 서스는 열을 먹고 딱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응축소가 생기잖아요. 그럼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축수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 결로 같은 거죠. 그렇죠. 결로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조금 나올 수밖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과하는 순간 여기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있으면 결로처럼 생겨서 여기서 물이 그래서 서스를 부시가 안 돼 서스를 만드는 건데 저건 우리가 100% 서스가 아니잖아요. 머플러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딱 통과하는 순간 이게 뜨거운 공이 만나면 결로가 생기면서 물방울 이 맺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뜨거운 온도가 더 많이 나가면 날수록 결로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또 그것도 막 그러셨다. 그건 좀 갑자기 요걸로 검사를 해서 나와야 돼요. 이 보시면 비포 애프터 나오잖아요. 네. 보시면 이거는 100% 포지면 거라서 설치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농도가 찌람찌람할수록 분포도 가요. 보시면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장착하고 나서 여기 범위하고 이 범위 다르죠.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검사해야지만이 FM들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거 검사하는 업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했으면 제가 인정해줘요. 근데 너무 막 그 소비자분한테 약간 이게 혹하게 이렇게 그리고 막 내리막길에 막 내려는데 연비 세딱 시켜놓고 연비 막 30몇 킬로 막 그렇게도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누나 아는 거를. 네. 아니 그 학습에 대한 건데 학습이 요즘 이제 전자식 ECU가 워낙 잘 돼 있고 센서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배터리 빼가지고 완전 리셋하고 내가 이제 고속 세팅을 위한 학습을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뚫린 도로를 달리는 느낌의 학습이 끝났는데 서울 시내에다 딱 박아놔버리면 시내 길도 길들이 시내 길들이기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저속 운전 많이 하신 차들은 고속에 잘 안 나가듯이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시내에서 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주행하면 거의 맞지 거의 학습이 다 그럼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차주에 맞게 차량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데 그 이 제품으로 인해서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다. 그죠. 왜 그러면 이제 전자의 스로틀 바디가 이제 약간 인식을 하면서 주행 조건에 따라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다음 다시 순종으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초기화만 시켜서 하면 거의 웬만하면 안 돌아와요. 한번 학습이지만 그렇게 맞춰줘야지만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차가 되든 이 제품을 에코튜닝 제품을 하고 싶으면 대표님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 제가 뭐 기존 제품은 제가 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국산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다 된다 보시면 돼요. 90% 그리고 수입차들은 가끔씩 뭐 이제 그 차가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 또 주문자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상담하고 주행해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돈 안 받아요. 나는 내가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 나도 안 팔아요. 그분이 만족을 못하는데 그건 팔아서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만족할 때까지 또 다시 만들어드려요. 이걸 제가 이렇게 비싸게 만들지만 이거 코어를 벗대로 만든 사람이 봐
이걸 그냥 원가적으로 하면은 이게 일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 파이프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돈 들어서 이거 별도로 코어를 만들어서 다 레이저 용접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미세한 1% 네. 차이가 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89%하고 90%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실제로 역할을 해주고 이게 이 안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돌도 보이잖아요. 돌도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살을 가를 때 그 고래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느러미 이렇게. 예, 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후단부에는 후단에 갈 때는 살짝 비행기 보면 이게 가위 꺾였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후르 때문에.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 다 네.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이런 인 다 디자인 이게 다 역할이 다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디자인은 뭐 맞춰줘야지만이 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이즈를 여기 딱 크게 맞춰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부 조립하게 되면 내부에서 아니 겉에 조립하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딱 한번 만져보세요. 딱 맞죠? 이거 쏙 들어가죠? 네. 딱 끼임 맞죠? 딱 맞아요. 네. 아 나오고 있습니다. 눈 와가지고 아주 더럽다 더러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길들이기. 네 지금 주행 학습 네. 시간. 네. 아, 학습 중입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면 네. 엑셀 감이라든가 탄력 주행 이렇게 딱 그 감이 이제 딱 되는 거 봐요. 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경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마력에 대한 그 상승 수치가 미미한 데 반해서 체감은 확 오죠. 경차들이 또 체감은 그 CC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차종에 따라서 네. 스카다 하면 좀 더 이렇게 발 저항 때문에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꿀렁이마고 뒷당김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선 이게 수치가 보이는 부분이 RPM이 변화가요 바로 RPM이 기준보다 낮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님이 변화 있다 누고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이제 느낌이 사람들 오시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주행하는 코스 주행한다면 올 때 한번 주행해보세요. 네네. 네, 제가 이 코스가 네. 나쁘지 않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뭐 에코 튜닝이라고 검색하면 아 예 유튜브 채널 에코 튜닝으로 검색하시면 네. 제 채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유리나무님 구독자분들도 괜찮으시면 저한테 와서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네. 뭐 워낙에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네. 저는 지금 의심이 많은 상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괜찮으면 그러면 장점은 얘기 안 해요. 다 단점만 얘기. 아 이거는 좋은 점 대비 단점이 더 크다. 아 예. 요거는 단점은 조금 있지만 예. 좋은 점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제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 저도 있는 그대로 네. 예, 평가해 주는 게 저도 좋아요. 그러면 네. 그래 저도 개선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는 제품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저도 손님한테도 미리 말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네. 그래서 영상은 저 30초 1분밖에 안 되지만 네. 예, 있는 그대로 그냥 해달라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말 못하고 칭찬을. 아, 그래서 더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영상이 왜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왜 다른 영상이 없어? 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짠 거 아니냐고. 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아. 예, 이런 스타일들이 계속. 그냥 평상시대로 네, 할게요. 네. 네, 평상시대로. 지금 80km에서 변속이 됐는데 네. 제가 영상 모트라인도 그렇고 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말한 게 뭐냐면 80km에서 킥다운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힘 딸린다고 얘가 판단을 해서 기어를 한 단 내려버리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악셀 조금만 밟으면 또 변속을 하는데 킥 요 구간이 뭐 잠깐 요 정도 속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기어 단수를 계속 바꾸거든요. 그게 좀 짜증이 나요. 렉스턴 스포츠 타는 사람들, 칸 타는 사람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변속 느낌은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바보짓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변속이 좀 부드러워졌죠, 맞죠? 그렇죠. 네. 변속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부드럽게 넘어간다. 네, 가속 한번 해볼게요. 언덕, 약간 언덕인데 가속하다가 발 확 뗐는데 그냥 쭉 나가는 느낌이 잠깐 네, 느껴졌어요. 지금. 탄력 주행이 좀. 네, 탄력 주행이. 부드럽게 한번 쭉 한번. 지금도 발 뗐는데 90km에서 그냥 나가는 느낌. 네. 언덕하고 내리막하고 이게 반복되는 구간에서 악셀을 뗐다 밟았다 할 때 네. 악셀이 이미 밟혀진 상태에서 조금 가속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맨날 다니던 길은 아니니까 네. 지금 한 번에 딱 느낀 거 명확하게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달리다가 딱 멈추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좀 예 평상시보다 좀 더 미리 밟아야 된다는 느낌이 확 예,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탄력이 길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기존보다 탄력이 길어지면 지금은 이제 그 흙기만 지금 스루드바에 달았잖아요. 네.
지금 내가 좀 이따가 터보 앞에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네. 터보 앞에도 거기에 흡입 압력을, 진공 압력을 잡아주면 지금보다 가속력의 탄력 중에 더 길어져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3종 세트가 거의 원래는 그냥... 이렇게 타는 게 FM이죠. 근데 네, 근데 세트라고 봐야죠. 거의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터보 차들은 얘기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스로틀 바디 하나, 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타세요. 네. 제 유튜브에도 그나 칸 타시는 분이, 아, 나 똑같은 차다. 이거 네, 스포츠. 예, 스포츠 타시는 분이 저희 거 저 필터 쪽에 달고 안 달고의 차이들 영상도 올린 거 있어요. 아. 느낌도 잘하실 겁니다. 네. 저는 보통 운전할 때 이 네. 앞에 연비 그 악셀 게이지 같은 걸 보거든요. 저기 뭐 순간 모드. 네, 이거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 그게 순간 연비잖아요. 네네, 그 순간 연비인데. 네. 이걸 보고선 한 15에 맞춰봐야겠다, 뭐 16에 맞춰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순간연비. 네, 근데 네. 지금 20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신차였을 때 이게 됐거든요. 아, 그죠? 네, 신차였을 때는 이렇게 중간이나 20에 가깝게 붙여가지고 운전이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튜닝을 하고, 네. 보통 이제 리프트업을 하고 타이어 바꾸고 하면은 이게 또 떨어져서, 네. 평균 연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왜냐면 튜닝하니까는 10 못 넘기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이게 자체 중량도 있는데. 네, 중량도 있는데 타이어도 큰 거 끼니까 네. 무거워가지고 못 나가고. 네. 오프로드로 바꾸는 애들은 대부분 뭐 5, 4,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런 탄력주행이 가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물론 그렇게 하드한 오프로드에는 그렇게 미비하겠지만, 네. 저처럼 온로드만 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 지금 여기 악셀을 밟는 이런 빈도나 네. 악셀을 밟을 때 탄력을 받아서 악셀링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확 체감되는 거는 브레이크가 조금 네, 네, 네.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라서 네. 원래대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늦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 100% 제가 동네나 아니면 맨날 다니는 길을 다니면서 느끼면은 요건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지에서 뭐 아까처럼 경쾌하게 출발하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은 확실히 느낌이 그 체감이 되는 거죠. 연비적인 부분은 지금 이 타입 키 타입이 이게 좀 단련용으로 맞춰놨어요. 네. 신의 연비를 더 잡으려면 원래 저기 그 신의 호르 반반용 네. 그 타입이 연비가 더 좋아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일부러 그냥 출력형으로 네네네 네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한번 딱 여기 섰다가 한번 스타트 딱 해보세요. 네네네. 스타트 스타트해서 이 차도 아까 궁금했잖아, 그죠? 맞아요. 아. 뭔지 아시죠? 네, 뭔지 네, 알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렇죠. RPM이 붕 하면서 그 다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바로 출발. 바로 딱. 예, 네, 바로 출발. 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 오늘 제품 장착해 주시느라고 아, 예, 고생 아, 많으셨고. 예예. 예. 그 에코튜닝 제품은 전국에 대리점이 있지만 예, 예. 그래도 충남 아산이 본사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유입될 수 있는 경로,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뭐 지금 유튜브에도 저희가 그 에코튜닝으로 검색하시면 제 주소지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서 에코튜닝 검색하시면 에코튜닝 아산 본점이라고 별도 나와요. 뭐 문의는 대표님께 해드려도 예, 예, 예. 전국적으로 뭐 그쪽에 계신 가까운 쪽에서 예, 예. 설치 장착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예, 그쪽으로 만약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물건이 재고가 있는 업체도 있고 예약 받고 작업하는 업체도 그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수하게 튜닝한 차량 예. 그리고 특수 차량 이런 경우는 또 저한테 네 대표님께 맞춤 상담 받아야 예, 되니까 제가 이제 주문 제작으로 해서 네. 하여튼 잘 만들어 드리고 네. 그 차에 맞게끔 혹시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또 하겠다는 예, 예, 기회가 예, 있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진지한 얘기를 했지만은 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본사 오셔가지고 본사 오시면 무료 체험이 가능해요. 좀 와서 해보고 아 그래도 옛날 제품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래도 그걸 비교하면서 너무 또 옛날 제품에서 약간 좀 못 믿은 분 계시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와서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본인이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제일 낫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에서 지금 에코튜닝 제품 예. 3종 세트 장착해가지고 탄생했고 예. 대표님의 에코튜닝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화면에 다 띄워드릴 테니까 그리고 설명란에 다 추가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대표님께 한번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고 해서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뭐 좋은 기회를 해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